자, 예를 간단히 하시오. 이 위에 분자를 한번 보면 ln 이게 n분의 1 되고 이렇게 곱해지는가? n분의 3, n 더하기 3, n 더하기 n. 분자. 오. 빼기 ln n인가? 자, 분자 요거. 요 분자가 요 놈은 위에 거 빼기 ln n인 거고. 자, 우리 뭘 고치려면 시그마로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 근데 아직까지 시그마로 모양은 안 나왔어. 나오는 거는 이제 뭐야? 여기서 나오지. 여기가. ln n 더하기 1, ln n 더하기 2, 이렇게. ln 한 개만 더 적자. ln n 더하기 n 빼기 이건 뭐야? ln n 이제 시그마가 되나? 이제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ln 1 플러스 n 플러스 k. 빼기 ln n. 갈로는 얘만 갈로 있어 지금 현재. 아, 이거는 요 시그마로 고쳐져 있으면 좋은데 안 고쳐져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 다음은 얘기한 게 뭐다? K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N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없잖아, 지금. 근데 요거를 요렇게 고치면 되나요? ln n인데 n분의 1 있으니까 여기 n배에서 하면 되고, 아직까지 시그마 안에 있는 건 요까지야. 이걸 시그마 안으로 다 고쳐. 고치면 n분의 1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ln n 더하기 k 빼기 ln n. k가 변수인데 n은 숫자니까 n배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ln n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5는 5n이 되잖아. 여기? 아, 이건 숫자라니까. K가 아닌 숫자라니까. M도 숫자. 근데 N은 뭔데? 앞에 함수가 N개니까 N을 곱한 거고. 여기 있는 ln N은 숫자. 여기 있는 N도 숫자지. K가 변수니까. 자, 이렇게 고치면 얘는 N분의 1, 시그마 K골 1부터 N까지 이게 ln의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바뀌니까. 얘의 극한은 뭐를, 1 더하기 n분의 k를 xk로 두면, 이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ln x dx. 어렵다고. 얘가 x ln x 빼기 x 하면 2 ln 2 빼기 2 빼기 1 넘으면 0 더하기 1 해서 2 ln 2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렵다고. 어려워. 어려운 게이 문제 자체가 원래가 어려운 거라고. 저걸 시그마로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과정에 이 과정으로 가서 결국은 여기까지로 고칠 수가 있는지가 문제가 돼. 오케이. 답은 4번인가? 그러네. 넘어간다.